패턴 진행하겠습니다. 그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글로 제가 올려놔서 제가 하면서 설명을 또 조금씩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제가 그 디자인 지금 이 원피스가 한 2, 3년 전에 제가 찾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자꾸 눈에 밟혀서 여름만 되면 그래서 그냥 갑자기 올려드리게 됐어요.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디자인 버전으로 블라우스도 좀꽤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그냥 편하게 입으시라고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소매가 프렌치 소매거든요. 그래서 몸판에서 그냥 달리는 소매라서 만들기도 초보이신 분들도 만들기도 편하실 것 같고, 그렇게 많이 할게 많지가 않아서, 봉제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라인이 끊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네,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그리고 원단은 저는 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샘플 원단은 얇아요, 조금. 레이온, 인견 레이온처럼 조금 얇은 원단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면이에요. 면인데 색깔은 지금 그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이것도 제가 서울에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갔을 때 저거를 하려고 일부러 같은 색깔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 여름에 입어도 가능한 그런 두께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비치지도 않고, 물론 안에다 뭐를 입어야겠죠. 팬티만 입고 이걸 입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예요. 햇볕에 나가면 다리가 이렇게 보일 정도? 그 정도거든요. 살짝 그냥 보이는 정도. 그래서 그냥 안에다가 짧은 쫄바지 같은 거 입고, 입으셔도 되는 그런 두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준비를 했고, 인견 네이온이라 이렇게 좀 얇은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름 거니까 너무 뻣뻣한 거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너무 뻣뻣한 거 하시지 말고, 지금 샘플은 약간 차름차름한 그런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너무 차름차름한 거 말고 약간 힘이 좀 있으면서 그래도 드레이프성이 좀 있는 걸로 준비를 하시고요. 린넨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올려놓은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그 정도의 린넨도 괜찮아요. 자, 길이는 지금 조금 길거든요. 장단지 최대 돌출점을 좀 지나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너무 짧게 하면 이 옷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120 정도 할게요. 자, 여기 120. 네, 여기 밑에는 여기 다 보이시죠? 여기 재서 이렇게 할게요. 15.2. 그려주고, 앞판은 2차 변형을 해야 될 거예요. 주름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앞판은 절개선이 있고 거기에 주름이 있는데 뒷판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뒷판은 그냥 밋밋하게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다음에 자, 목 갈게요.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목은 앞목하고 옆목하고 많이 파였어요. 그래서 뒤쪽에 트임이 없어도 입을 정도로 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덜 파고 싶으면 덜 파시고 뒤에 고리 하나 하세요. 단추 고리.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 저는 3.5cm를 팔게요. 그 다음에 밑에는 2.5cm 이렇게 하고, 자, S모도 큰 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어깨 연장하세요. 이렇게 연장하시고요. 소매가 지금 한 13, 12, 13요 정도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길게 해도 되는데, 프렌치 소매는
여기 내려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프렌치 소매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여기를 트임하는 거를 너무 길게 트면 겨드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버스 탈때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보일 정도. 요새는 뭐 위에 있는 손잡이를 잘 잡지는 않지만 어쨌든 너무 길게 밑으로 많이 트임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제가 길이는 자, 13 정도만 제가 할게요. 자, 여기 제가 1cm 다트가 들어간 거라 1cm 올리고 할게요. 자, 13cm 이렇게 해서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프렌치 소매라 여기를 조금 제가 밑으로 내릴 거예요. 근데 얘를 내리면 얘를 조금 더 내리셔야 되고 그냥 놓으면 뻐쩍 쓰거든요. 특히 린넨으로 이렇게 좀힘 있는 원단으로 마원단 이런 거 빳빳한 거 이런 걸로 하실 분들은 얘를 꼭 내려주시면 좋아요. 자, 제가 1.5cm만 내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어깨랑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품은 조금 많이 낸 상태라 내진 상태라 자, 품을 제가 4cm를 내볼게요. 4cm. 제가 보기엔 5cm, 6cm는 내진 것 같거든요. 얘를 조금 더 길게 해야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려지지가 않아서. 제가 5cm를 내볼게요. 이걸 먼저 내놓고 얘를 그리면 좋겠네요. 자, 여기가 29cm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얘를 조금 더 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한 라인을 찾을게요. 이거 먼저 하고. 자, 29cm를 밑에까지 다 내리세요. 29. 실루엣은 약간 L라인으로 느낌이 조금 있어서 밑에 좀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를 갈게요. 자, 여기를 얘가 이렇게 연결될 거라. 17 제가 할게요. 17이면 여기 그 팔뚝을 다 덮을 것 같거든요. 그 팔뚝에 그 살이 많으신 분들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길이에 따라서 얘랑 연관이 있어서 이거 내는 거에 따라서 얘가 조절이 좀 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얘를 이만큼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라인 자체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샘플을 보면 옷이 지금 이거보다 훨씬 커 보여요, 제 생각에. 근데 너무 크게 하면 또 그렇게 이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5cm 낸 것도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5cm 낸 자체도. 지금 샘플은 제가 보기에는 8cm, 9cm는 낸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는 안 하셔도 되고, 키우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여기 내는 거랑 연관이 있으니까, 이거 내는 거랑, 그려놓고 거기에서 그려 나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많이 내도 얘랑 연결은 돼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돼서. 근데 이제 얘보다 많이 낸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되겠죠? 그닥 이쁘진 않아요. 그죠? 프렌치 소매는 여기에서 여기보다 얘가 더 내려온 게 프렌치 소매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려져요. 그렇게. 그래서 그 모양을 생각을 하면 얘가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프렌치 소매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리고 자, 진동 깊이는 여기는 너무 많이 내리시지 말고 이 진동 깊이 여기랑 같이 봤을 때어그 적당한 트임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5cm를 볼게요. 5cm 하면 지금 19cm거든요. 네, 뭐 작아 보이지는 않는데. 자, 6cm를 해볼게요. 6cm 내리고,
자, 이거를 자, 여기 직각 유지하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그 맞춤점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밑에를 조금 제가 낼게요. 자, 여기를 6cm 내겠습니다. 자, 요 점하고 연결하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여기 1cm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 네, 여기는 제가 선을 하나 넣을게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혹시 몰라서. 자, 8cm 내려와서 여기에 고리단추 하나 해주겠습니다. 위쪽에. 되셨죠? 자, 여기 키울 때 얘랑 그 연관성을 잘 생각하시고 키우세요. 자, 뒷판은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은, 인바이어스를 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바이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거든요. 사진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바이어스로 보이고, 뭐, 인바이어스를 하거나, 바이어스를 싸거나, 크게 연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에서는. 그리고 안단을 넣어서 눌러 박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작업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안단을 넣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훨씬 더, 인바이어스를 하거나 바이어스를 싸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심플하면서도 깔끔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판 갈게요. 자, 앞판은 옆선의 길이를 재세요. 여기 보이시죠? 자, 옆선의 길이를 재서, 자, 96.8cm. 자, 여기서부터 길이 먼저 놓을게요. 36.8. 여기네요. 11.7. 자, 이렇게 해서 앞판 길이 먼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옆선이 여기가 29cm였어요. 29cm를 다이렉트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29cm. 뒷판을 해놔서 앞판은 금방 하실 거예요. 이런 디자인은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 금방 따라서 할수 있는 거라서, 제 디자인이 변형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이 좀 처음에는 따라 하시기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옆에는 제가 6cm 냈습니다. 6cm 내시고, 자, 여기 밑에 보이시죠? 자, 1.5cm 내릴게요. 그다음에 옆에 1cm 올리시고, 이렇게 밑단 정리하고 갈게요. 그다음에 자, 진동 깊이 6cm 내리겠습니다. 6cm. 자, 이거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자, 연목 갈게요. 연목 3.5cm 냈고, 자, 밑에는 3cm 내릴게요. 이거 목 파는 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자, 소매 연장하시고요. 자, 여기 어깨점부터 17cm 내리시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선하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직선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직각으로 안 되시면 잘라놓고 나서 얘랑 대보고 그때 수정을 하세요.
자, 제가 조금 비켜가긴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맞춤 표시가 될 거고요. 자, 엽선 연결할게요. 이렇게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 구성선을 그릴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주머니는 없어요. 주머니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아, 얘도 소매 길이가 생각보다 기네요. 적어도 이거보다 더 내려왔거나 이 정도 내려왔거나 그 정도 됐겠네요. 근데 옷은 굉장히 큰 옷이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구성선 넣어서 이제 절개해서 변형할 라인을 그릴게요. 자, 여기 어깨 그려진 데에서, 자, 6cm 나오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주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몇 cm 할지 주름을,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주름 위치는, 허리하고 엉덩이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밑으로 내려졌거나. 자, 2.5cm 올린 이게 허리 웨이스트 라인이고요. 엉덩이 라인이 지금 여기입니다. 자, 이거를 그려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점선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엉덩이 둘레선까지는 안 내려갔고요. 요쯤에서 얘가 그려졌어요. 근데 이제 프로포션을 좀 보셔야 되고, 여기랑 여기에 프로포션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한요 정도 잡으면 될것 같거든요. 여기가 몇 센치냐면, 자, 진동 깊이에서 25.5cm 내려왔어요.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제가 요거를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주름은 생각보다 좀 넓으네요. 18cm 정도. 자, 9cm 나갈게요. 그렇게 하고 얘랑 직선으로 연결하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절개 라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직선인데요. 이거를 약간 곡으로 이렇게 해도 이쁠 것 같거든요. 제가 약간 곡으로 넣을게요. 이건 이제 제가 변형하는 겁니다. 곡선으로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1cm 정도 될것 같아요. 자, 곡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얘가 이렇게 패턴이 잘릴 거고, 얘가 잘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세분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셔링분을 되셨죠? 네. 패턴은 이게 끝이에요. 소매도 여기에 달려 있고 그래서 이게 끝이고요. 소매 길이를 더 길게 하면 여기도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키우고 줄이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같이 키워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되셨죠? 저는 요 정도만 그냥 키울게요. 이렇게 해도 이 사이즈에서는 원형이 1cm 여유분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전체 6cm, 아, 여기에서 6cm, 그러니까 4, 6에 24cm의 여유분이 전체 들어간 사이즈예요. 24면 지금 여기거든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는 이 디자인보다는 약간 작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는 골선입니다. 식서 방향은 얘가 될 거고요. 여기가 잘렸기 때문에 여기도 골선, 여기 식서 방향을 따로 그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봉제 진행할 거라 제가 안단을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붙어 있어서 식서 방향은 이렇게. 뒷판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라인 하나 넣으세요. 그냥. 심심하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변형을 특별하게 변형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재단할 때 그냥 제가 바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커팅 라인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숄더, 자, 아몰, 여기 랜선입니다. 밑으로 가셔서 이렇게고요. 이게 커팅이 될 거고, 여기 조금 넣어보세요. 아마 직선 라인보다 훨씬 이쁠 겁니다. 자, 네크, 배,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안 했네요. 앞판. 그리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커팅 라인을 그려놓으니까 이런 거 실수한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또. 자, 이거. 자, 여기 내려서 여기에서 2cm. 뭐큰 차이는 없는데요. 자, 목점에서 옆 어깨점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잠깐만요. 네, 이거 그냥 쓰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앞판이 항상 작으니까 뒷판보다. 근데 얘를 재서 작을 것 같으면 얘를 같이 내리셔야 됩니다. 얘가 20.5, 18cm. 네, 좁을 것 같진 않은데. 판은 좀클것 같거든요. 뒷판은 20cm가 돼서. 네. 근데 이제 그 팔뚝에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체형에 따라서 얘를 조금씩 내려야 되거든요. 살이 좀 마르신 분들은 올려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태면 올리진 않고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약간 작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사이즈면. 근데 내리면 너무 클것 같은데. 자, 1.5cm를 제가 내려볼게요. 앞판 때문에 얘를 내려놔서 그래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그냥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각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네, 조금 나오겠네요. 이렇게 할게요. 앞판 생각하면 조금 작을 것 같고, 뒷판 생각하면 조금 클것 같고, 그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턴 금방 끝났죠? 소매도 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는 제가 바로 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네, 재단할 때 뵙겠습니다.